방콕 왕궁과 주변 지역은 방콕 관광의 1번지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왕궁과 와포 등 방콕 초기의 화려한 유적지와 사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왕궁은 담둘레만 1900m에 이르고 금박, 자기, 유리 등으로 장식한 화려한 궁전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짜그리 왕조가 버마의 침공을 막기 위해 수도를 방콕으로 옮기고 1782년 왕궁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왕궁과 함께 왓파락교우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에메랄드 사원은 왕궁 안에 있습니다. 에메랄드 사원은 왕궁 관광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궁전과 건물, 탑, 조각상 등이 왕궁 구내에 모여 있습니다. 티켓을 구입하고 입장하면 먼저 에메랄드 사원 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메랄드 사원 왓파락교우는 왕궁 안에 있는 왕실 전용 사원으로 태국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파락교우 불상, 즉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파락교우 불상은 보시라고 불리는 본당에 모셔져 있고 크기는 약 60cm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옥으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왕실의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에 매우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일반인들도 에메랄드 사원 입장이 가능하고 사원 안과 밖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은 국왕과 왕비의 탄신일에만 개방하지 않고 365일 점심시간도 없이 문을 엽니다. 왕궁은 무더위 때문에 오후보다는 오전에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왕궁 입장 시에 반바지나 노출이 심한 옷, 슬리퍼 차림은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내면 옷과 신발을 빌릴 수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왓포는 방콕이 새로운 수도가 되기 전인 1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입니다. 거대한 와불상과 전통으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길이가 46m에 높이는 15m나 되는 와불상은 부처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108번뇌를 묘사한 그림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와포는 당시에 학자들과 석학들이 모여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논하고 그 기록을 남겨 태국 최초의 대학으로도 불립니다.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명실공히 다양한 학문의 교육 중심지로서 발전해왔고 현재까지도 마사지 스쿨 같은 태국 전통의학의 총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